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 전에 했었는데 자꾸 헷갈리니까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은 앞에 받침이 리을이면 띱니다. 왜 띄었죠? 리을이 뭐였죠? 소용돌이 모양이었죠? 소용돌이가 앞에, 소용돌이는 뭡니까? 소용돌이는 뭐예요? 이게 커지면 뭐가 되죠? 그렇죠. 허리케인이 되죠. 허리케인이 됐으면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허리케인한테 가까이 가면 돼야 한대요. 위험하잖아. 그래서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뛸 때, 앞에 리을 받침이 있으면 띕니다. 뭐뭐 할 뿐이다. 뭐뭐 할 띄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리을 받침이 있으면 띈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걸 굳이 따지면 이건데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띄어야 되니까. 그런데 뿐이 조사로 쓰이면 붙여서 씁니다. 붙여서 씁니다. 웬만해서 앞에 리을이 붙으면 띄고, 그리고 웬만해서 리을이 없으면 그냥 붙여 쓰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쓸때 나뿐. 만은 뭐죠? 어떤 제한의 만이죠. 너만 와할 때, 너만 와. 요럴 땐 붙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할때이 뿐은 뭡니까? 조사로서 오직, 어떤 오로지, only의 뜻이 있으면 붙여 쓴다. 앞에 소용돌이가 있으면 뛴다. 요 원칙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의 99.9% 다 해결이 됩니다. 안녕!